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나와봤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사용평수는 23평에서 24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큰 도로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는 늦은 기가 시간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주변에는 초중고 도보권으로 다 이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도 인근에 있어서 편리하게 생활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는 무엇보다 지하주차장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에 무인 세탁소나 아니면은 뭐 편의점 같은 게 입점 예정이라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현관 부분 나와봤는데요. 신발장 키 큰 장으로 세 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닥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등도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딱 복도 공간이 나오는데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거실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3.4m 되는 거실 폭이고요. 뭐 벽면이라든지 천장 다 실크 벽지로 깔끔히 시공해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이고요. 우물형 천장을 둬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5층 건물의 뷰를 가리지만은 높은 층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층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파,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 TV도 65인치 TV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쪽은 다이닝 공간이 나와 있어서 4인용 식탁이 들어와 있는데 6인용까지도 거뜬할 것 같고요. 여기 주방은 기역자 주방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구 인덕션 기본 옵션이고요. 후드도 깔끔히 매립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빼곡히 들어와 있고요. 싱크볼도 알맞게 들어와 있고 여기 보면 전기 콘센트 부분도 곳곳에 있어서 뭐 커피 포트라든지 그런 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냉장고 두 대짜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니시면 한 대만 있으시면은 여기 선반 같은 거 짜놓으시면은 충분히 수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안방 들어가 봤는데요. 3.1m, 3.4m 정도 되는 안방 크기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랑 환기창,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고요. 큰 침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공간이 옆에 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붙박이장 이쪽 짜셔서 침대를 여기다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옆에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욕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샤워 부스도 따로 마련돼서 습식과 건식을 나눠서 사용 가능할 것 같고 해바라기 샤워기랑 세면대 양변기에 거울 장까지 깔끔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을 지나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도 아까 방금 보셨던 부부욕실 크기만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샤워부스 따로 마련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네, 마찬가지로 여기 거울장까지 마련된 모습입니다. 서브룸들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중간방 사이즈는 3.4m 되는 폭입니다. 아까 안방보다 사이즈가 더 큰 중간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4인 식구도 충분히 거주 가능할 것 같고요. 온전한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간방 사이즈입니다. 침대, 책상, 붙박이장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환기창 큰 도로가 앞에 있다 보니까는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여기 작은 방인데요. 3m, 3.1m 정도 되는 작은 방입니다. 보통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방으로 보면은 2.5m, 2.8m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엄청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 책상, 붙박이장 가구 3종 세트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19분 적으신 분들은 드레스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재 공간으로 꾸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베란다도 딸려 있는데요. 네, 베란다 공간도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랑 전기가 나와 있어서 여기를 세탁실로 쓰셔야 되고요. 환기창도 거실 창마냥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층 테라스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서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3층에 있는 테라스 세대고요. 한번 나가볼게요. 예,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준공 심사 때문에 화단을 만들어 놨지만은
뭐 다시 입주하셔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같은 거 설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닥은 뭐 데크 작업 다 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넓은 테라스도 있는 오늘의 현장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